네, 기차 건널목의 차단기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곧 기차가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오토바이도 차단기 멀찍이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오토바이, 이 어딜 보고 있는 건지 그대로 직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 결국 차단기에 얼굴을 쿵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차단기에 걸린 운전자는 몸통이 뒤로 확 젖혀졌고요. 두 팔은 하늘 높이 번쩍 들린 모습입니다. 잠깐만, 지금 기차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행히 약간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저절로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죠. 이 차단기가 없었다면, 또 오르막길 아니었다면 이 운전자 끔찍한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데는 좀 가지 마, 좀. 운 좋게 사고를 피한 운전자는 지레 겁을 먹었는지 이번엔 차단기 다 올라갔는데도요.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 건널목을 지납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요. 철도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역시 아픔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자, 다음은 미국 가보시죠. 네, 이번엔 경찰의 보디캠 영상입니다. 차에서 장비를 챙겨서 다급하게 향한 곳은 연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찰, 망설임도 없이 살얼음 조각이 뜬 차디찬 연못에 바로 입했습니다. 몸이 다 잠길 정도로 꽤 깊었는데요. 물속에 잠긴 카메라에 뭔가 잡히기 시작을 하죠. 경찰은 속도를 내서 더 빨리 다가가 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경찰은 소녀의 몸을 낚아채서 헤엄을 쳤고요. 연못 밖으로 소녀를 꺼냈습니다. 이 연못에서 빠져나온 소녀는 몸이 굳은 채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소녀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떡해. 네, 8살 소녀 정말 다행히도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집으로 돌아갈 만큼 회복도 빨랐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언니 오빠들과 살짝 얼어붙은 연못에서 놀다가요. 그만 얼음이 깨지면서 빠졌던 겁니다. 이걸 본 인근 주민이 바로 신고를 했고 때마침 여길 순찰하던 경찰이 곧장 구조에 나섰던 겁니다. 당시 경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Something took over and I just kicked into gear. I don't know if it was my training or instinct, but panic wasn't a thought at that moment. 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소녀를 구한 경찰, 동네 주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았고요. 인명구조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보호자와 함께 뒷마당에 나온 강아지가 어딘가를 보더니 크게 짖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곳을 향해 저렇게 뜁니다. 근데 강아지가 뛰어간 곳을 본 남성, 비명을 지르면서 따라 뛰는데요. 강아지에 따라 붙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야? 바로 야생 코요테였습니다. 강아지를 공격하려던 코요테는 막아선 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지지 않고 코요테와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내 남성이 코요테의 꼬리를 잡아듭니다. 남성은 일단 급한 대로 코요테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튀어나올까 봐 네, 문을 꾹 누릅니다. 아, 음식물은 아닌데. 네, 남성이 막아선 덕분에 강아지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코요테에게 다리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야상동물이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서 광견병 주사를 무려 9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코요테는 결국 사살돼서 보건환경청이 걷어갔고요. 남성은 또 다른 야생동물에 대비해 강아지에게 뾰족한 장식이 바뀐 저런 멋진 옷을 선물해줬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놨어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천천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진 채로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할아버지 곁을 강아지 한 마리가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반려견이었는데요.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오자 강아지는 주저없이 곧장 차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거 뭘까요? 네, 이 모습에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강아지도 앞장서서 남성을 할아버지 쪽으로 이끕니다. 자,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네, 할아버지는 강아지와 단둘이 생활하셨고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성이 넘어진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죠. 네, 강아지는 고맙다는 듯이 저렇게 방방 뛰면서 남성 곁을 맴돕니다. 네, 집안으로 옮겨진 할아버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할아버지의 딸이 멀리서나마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곁에서 끝까지 할아버지를 지킨 강아지 모습에 누리꾼들은 기특하다,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네, 작은 새끼 고양이의 품에요. 역시나 아직은 작은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푹 안겨 있습니다. 행여나 떨어질까 두 손으로 고양이를 꼭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 고양이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죠. 원숭이는 고양이를 애틋하게 쳐다보면서요. 코를 핥아주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네, 이 두 친구에게는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머무는 곳은 동물보호소인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서로의 그런 사정을 마음으로 느꼈던 걸까요? 처음 본 그날부터 둘이 딱 달라붙어서 단짝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이 모습에 보호소 직원들이 SNS에 둘의 특별한 우정을 공개했고요. 많은 누리꾼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은 곧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면 원숭이는 원숭이 무리로 또 고양이는 새 가족을 찾아서 떠날 거라고 하네요.